네, 안녕하십니까. 간호윤리와 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윤선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간호에 관련해서 의료의 그 법적인 측면에서 의료 행위와 그다음에 의료 분쟁과 그다음에 간호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윤리와 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내용이 좀 어설프기도 하면서도 좀 듣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소한 그런 법률적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키포인트만 잘 잡아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이 궁금한 조금만 더 하시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제 수업 방식은 우선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의료 행위와 의료 분쟁과 간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그 정의와 그다음에 특성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꼭 개념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강의에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행위의 우선 정의를 보시면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 행위라고 하면 의료인이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의해서 일체의 기술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하는 거죠. 의료인이 어떤 걸 의료나 조산, 간호를 하는 일체의 행위, 이런 기술적인 행위를 우리가 바로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의료인은 뭐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치과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이분들이 의료인이죠. 그 나머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은 의료기사로 구분이 되죠. 하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의료 종사자로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종사자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체의 행위, 의료적인 행위를 또 우리가 의료 행위라고 업무상의 의료적인 그런 직무상의 행위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넓게는 의료 종사자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행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우리가 좀몇 가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예측 곤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개인차, 그다음에 그 사람의 특이 체질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기술적인 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고 하는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100%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이 바로 의료행위의 첫 번째 예측 곤란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의료라는 자체가 고도의 기술과 지식, 학문을 두고 하는 의료적인 분야가 맞기 때문에 전문성을 띈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량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재량성?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특성상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의료인의 재량성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어떻게든 예측 곤란성과 좀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같이 두 개는 따라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분쟁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환자들이 이 부분을 좀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료 소송과 의료 분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의료 행위의 특성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료 행위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수술실 같은 경우는 폐쇄성이 있죠. 개방성이 있지 않고 전문성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과 폐쇄성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문성과 폐쇄성 때문에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이나 간호 과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측 곤란성, 전문성, 재량성, 위험성, 폐쇄성, 그다음에 구명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거죠. 의료행위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의료행위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성. 의료의 특성상 모든 환자에 관련된 처치나 간호나 그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기록들을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행위의 특성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특성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예측성 곤란성부터 전문성, 재량성, 위험성, 폐쇄성, 구명성, 비공개성까지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